안녕하세요. 피식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2007년인가요? 그때 써놨던 글인데, 갑자기 첫인상이라는 이제 새해이기도 하고, 첫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좋아서, 첫인상에 대해서 써놨던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일단 읽어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첫인상, 외모와 얼굴 표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첫인상을 그 사람의 외모나 표정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모든 얼굴 모양의 취향이라든지 선호하는 얼굴 모양 또는 그 사람이 웃는 얼굴 표정인지 우는 표정인지의 얼굴. 아무래도 웃는 상의 얼굴이 그 표정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당연할 것 같다. 나는 웃는 상일까? 이왕이면 호감이 가고 젊어 보이는 행운을 불러다주는 웃는 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일단 처음에 보는 건 분위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 사람한테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풍기는 이미지는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많은 결정 요소가 된다고 한다. 나는 어떤 분위기일까? 이 분위기를 생각하면 나는 로맨 가리의 소설 레이디 엘이 생각난다. 소설에서는 물론 아나키스트의 고급 정보원으로 훈련받아서 이긴 하지만 그렇게 훈련받은 습득한 그녀 특유의 소설에서 묘사된 그녀의 분위기에 압도된 적이 있다. 지금은 어렴풋하지만 그 책을 읽을 당시 모든 레이디 엘이 가진 묘하고 귀티나는 분위기를 담고 싶어 했던 적이 있다. 이왕이면 고상하고 귀티나는 매력적인 분위기를 갖는다면 사람들에게 주는 첫인상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성격 또는 인격. 일단 서로 보고 나면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서로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이 되는데 첫인상의 결정 요소로 이것 또한 많이 차지하는 것 같다. 말투라든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의 행동에 그 사람의 성격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사람마다 둥근 성격, 모난 성격, 삐뚤어진 성격, 혹은 이기적인 성격, 가지각색일 테니 말이다. 성격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게 분명하다. 나는 둥근 성격일까? 아니면 모난 성격일까? 오래전부터 크리슈 나무르티의 자기로부터 혁명을 읽은 후 이해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 되도록이면 모든 일을 이해해주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법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해 오기는 했지만 과연 이런 성격이 좋은 성격일까? 말 맵시와 목소리.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 요소는 말씨와 목소리라고 한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말솜씨와 목소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라든가 목소리가 좋은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 또는 쓰는 언어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 특히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든가 편견의 말이라든가 너무 자기만 이야기하는 것도 듣는 태도에서 점수가 깎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목소리는 이왕이면 부드럽고 맑으며 금상첨화겠지만 유튜브에서 낭송하는 시라든가 북튜버들의 책 읽는 소리들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같은 글이라도 읽는 목소리에 따라 그 글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을. 얼마 전 글을 쓰시는 선생님이 내 시를 선생님의 목소리로 낭송해서 보내주신 것이 몇편 있다. 내가 쓴 부족한 글임에도 그 시가 훨씬 돋보이고 꽤 괜찮아 보였던 자칫 위험한 자만심이 들 정도로 글이 달라 보였던 경험도 있다. 말 맵시. 나는 과연 말을 예쁘게, 맑고 청명한 목소리로 하는 말 맵시를 가졌을까? 목소리가 낭송하는 목소리는 몰라도 전화 목소리는 괜찮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 늘 엄마를 놀린다. 왜냐하면 평소에 말을 하다가도 전화가 오면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진다고 한다. 듣는 태도엔 자신이 있는데 추임새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 걸 보면 경청을 못하지는 않는 듯 하다. 옷맵시와 꾸밈새, 다른 요소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맵시라고 한다. 새 옷은 아니라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는 매너도 첫 인상에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한다. 너무 화려하거나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첫인상을 받는다는 것도 오산이고, 장소와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과 화장법,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도 많은 점수 가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나는 과연 어떤 옷차림일까? 사실 나는 머리 스타일에 특히 자신이 없는데, 왜냐하면 나의 머리 스타일은 늘 롱 헤어로 여태껏 단발 밥 스타일 두 번 바꾼 것 외에 줄곧 한 가지 헤어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다. 내 핑계는 삼손도 아닌데 머리를 자르면 뭔가 불안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이 사라질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이 들 것 같은 느낌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것도 한몫하는 건 사실이다. 한복을 좋아하는 내 취향 때문인 게 또 하나의 진실이다. 한복을 입을 때 쪽을 짓는데 긴 머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옆지기 왈. 당신은 긴 머리가 어울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에휴, 첫인상의 실패 요인. 옷 맵시라 옷이 없어서 매일 그 옷에 그 옷인데다 다리가 안 예뻐서 늘 길게 입는다. 스커트도 치렁치렁. 사실 옷은 오래전부터 결혼 전에 입었던 옷들도 아직까지 안 버리고 갖고 있는 터라 사실 옷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평하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한다. 말하자면 식사하는 태도라든가 공공장소에서의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매너와 식당 같은 데서의 종업원 대하는 태도며 습관되어 있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본인의 매너가 상당한 부분을 그 사람의 첫인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고하게 식사를 할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매너, 이것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다. 나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다. 가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테이블 정리를 해주고 나오는 버릇이 있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어드리고 싶어서, 왠지 지저분하게 늘어놓으면 치우시면서 흉보지 않을까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원래 의도는 그분들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고 싶어서이다. 나는 아마도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일 것 같다. 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는 외모가 거의 75%이고 목소리가 15%, 인격이 10%라는 조금 씁쓸한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다. 외모는 나이가 들면 곧 없어지지만 목소리도 타고나야 하는 일이고, 인격은 사실 어느 정도 의지만 있다면 좋은 인격으로 향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늘 좋은 성격을 갖는데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첫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해서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가 첫인상이었지만 나의 작은 생각은 성격이 좋은 사람의 첫인상도 어쩌면 처음 볼 때 살짝은 드러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한다. 무엇이든 찬연 넘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인격이 있는 사람의 아우라는 어쩌면 그 사람을 처음 볼 때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귀티로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첫인상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첫인상보다는 좋은 성격, 좋은 인격을 위해 나름대로 이너 뷰티를 위해 좋은 책, 좋은 시를 많이 읽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으로 시작해보고 싶다. 1월 15일에 썼던 글을 제가 이제 다시 조금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오늘 읽어드린 거거든요. 블로그를 오래전부터 한 2007년, 2006년부터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블로그를 쭉 하다 보니 한국에서 하는 그 저 다음이나 처음에는 싸이로 시작을 했지만 다음 뭐 네이버는 별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에서 조금 활동하다가
미국 미주 중앙일보 제이블로그에서 할때 써놨던 글들이 대부분 제가 하는 글을 읽어드리는 내용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도 첫인상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송을 들었나 아니면 책을 읽었나 하고 난 다음에 썼던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첫인상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볼때 느낀 감정에 대해서 써놨던 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면 그 사람의 외모가 제일 많이 차지하긴 하더라고요. 딱 보고 깨끗하고 이렇게 귀티가 나는 사람의 첫인상은 물론 좋을 것이고 말솜씨, 외모가 괜찮게 생겼는데도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조금 외모와는 상반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말을 또쭉 하다 보면 이 사람의 그 인격이나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굉장히 지적인 것 같은 그 얼굴과 지적인 것 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말하는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때그 첫인상에 주는 데미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첫인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 인맵시와 말솜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주는 모든 그 사람의 첫인상을 다 통합을 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인상을 가장 좋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성격이나 인격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외모가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말도 예쁘게 하고, 뭐, 인격과 성격도 좋다면 뭐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타고난 것들, 이미 주어진 것들은 우리가 또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인격이나 성격, 또 자기가 향상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뭐 향상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뭐 무슨 훈련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여기 언급한 레이디 엘 같이 정보요원으로 활동을 하려고 훈련 받아서 형성이 된 성격이나 모든 맵시들이 돋보였던 적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게또 훈련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 안 갖고 있었던 것들도 훈련을 하거나 또 여러 번 반복을 함으로써 자기 것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격도 어쩌면 또 훈련으로 또 목소리나 말하는 맵시도 훈련으로 또 온맵시나 또 말솜씨도 어쩌면 훈련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첫인상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또 매듭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 감사합니다.